틈새 라면인가? 거쳐 먹어가지고. 아니, 밭이 좀 타이트해가지고, 꼬뚝띠 지르는디? 꼬뚝튀 약간 지. 아. 밥 먹기가 힘들어. 나는 뭐 앉아서 먹어야 돼. 아. 뭐 상 하나 하든가 해야지, 씨. 식욕혐의야, 씨발, 부먹이 원래 정, 원래 정석이 부먹이에요, 여러분들. 원래 정석은 부먹이 맞아? 짬뽕 좋아요. 달달하구만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짬뽕은 이 해산물, 이렇게 해산물, 여기 집 같은 경우는, Do you please 좀 찢어져 줄래? 아, 존나 안 찢어지네. 비늘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. 아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이건 솔직히 짬뽕이 이게 맛있는 짬뽕집은 아니야. 이렇게 조금 막 비주얼적으로 승부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, 요즘 짬뽕집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갈래긴 해요. 진짜 국물에 소울이 있고, 응? 아니면 비주얼에 승부한 데가 있긴 하는데, 솔직히 이집 같은 경우는, 일단 짬뽕은 국물 먹어보는 순간 알잖아요. 여러분들 딱 알잖아. 딱 한 맛, 어? 한번 떠먹어보면 알잖아요. 소울이 없어. 소울이. 나 부밍아웃 할게. 나 부먹 중이야. 여러분들,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밥을 되게 빨리 먹지 않습니까? 맛을 좀 음미해야겠더라고. 솔직히 말해서 난 평소에 밥을 거의 마시는 수준이었는데, 음미. 식시합시다의 윤두중급.
세상 많이 좋아진 거야, 정말. 나 어렸을 땐 전기세 안 낀다고 선풍기 미풍도 못 틀었어. 안 그렇습니까? 에어컨은 농협이나 은행 가야만이 쓸 수 있는 거고. 많이 좋아졌다. 진짜 좋아졌어.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 키고 게임하는 거 진짜 이거는 복 받은 겁니다. 나 팔팔이지? 저도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다가 음식을 놓고 먹고 싶은데 캠의 각도가 안 나옵니다. 캠 각도가 안 나와요. 혼자 끼 없는 부먹충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부먹충과 찍먹충이 만나면은 그건 상황 미리 쇼부를 봐야 됩니다. 약간의 그 사상적인 문제거든요.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. 아, 진짜 약간 사상적인 문제야 진짜로 여러분들. 사실상 부먹도 이렇게 부어먹으면 안되고 진짜 여러분들 고급 짱깨집에 가면은 미리 찍먹충과 부먹충이 안 싸우게 하려고 소스 그릇이 나오면서 약간 일자로 된 국자가 나와요. 어? 다짜고짜 이렇게 탕수육에 부어버린 새끼는 진짜 개념없는 부먹충이고 탕수육을 두세 개 옮겨와서 거기다가 살짝 뿌려서 먹는 것이지 응? 그냥 다짜고짜 나오자마자 바로 뿌려버리는 건 씨야대기 맞아야 돼요. 씨야대기 그거. 가정교육 문제야. 봐봐. 나 같은 왕족들은 여러분들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단 말이에요. 김혜김씨 김수로왕의 후손 김혜김씨 손들어봐. 왕족이잖아. 그치 끄덕? 왕족 맞잖아. 김혜김씨 존나 많네. 왕족이에요, 김혜김씨. 아!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. 아니, 조개 같은 거를 한번 깐 다음에, 조개 같은 거 한번 깐 다음에 체에 걸려야 되는데, 이런 거 봐봐. 이거 목구멍에 넘어갔어, 봐. 진짜, 여러분들. 방송 중 최초 119각이었습니다.
진짜로. 목구멍 넘어간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119각이었어요. 조갯살이 달달해. 그렇죠. 웬만한 좀 진짜 초고급 짱깨집 아니면은 단무지랑 탕 양파 여러분들 제 탕이에요. 야, 이빨 아프겠는가? 짬뽕 한 그릇 시켰는데 단무지가 나왔어. 고춧가루가 묻어있다. 존나 열받지. 열받는 정도가 아니죠. 짱깨집 알바 면상에서 던져버리십시. 아, 좀 기분 나쁘잖아요, 고춧가루가. 고춧가루가 먹으면 그냥 기분 나빠. 알바가 뭔지? 씨발. 한 번에 이렇게 부어 먹으면은 뭐가 안 좋냐면은 5분 이상 지나면은 탕수육이 바삭거리지가 않고 껌으로 변해버려요. 그게 안 좋죠. 넉넉하죠. 와 진짜 넣어서 강풍틀 하겠다 진짜 씨발. 아 전기세 폭발하는 거 아니야? 야, 간짜장을 찍어 먹는 새끼도 있냐? 여러분들, 그건 변태입니다. 에? 정신병원에 신고해야 돼요, 이거. 야? 미친 새끼예요, 그거 변태입니다. 넣다 뺐다, 그 씹새끼 면발, 그거 뭡니까, 그거? 응? 그렇게 메르스 걸려야 돼요. 간짜장을 찍어 먹어. 아,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고. 헐. 밥을 하나도 안 먹었네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제가 화학과니까 알려드리는데 밥을 입에 넣고 좀 여러분들 한 10초 동안 씹어보세요. 새로운 맛이 느껴집니다. 단맛을 넘어선 맛이 있어요. 그 절대 미각을 넘어선 그 맛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절대 미각 정도 되시면은 네? 네?
진짜 짜니까. 군산대 좋죠. 많이 오세요. 솔직히 BJ 복염 때문에 군산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 진짜 많을걸요? 이건 군산대 총장님만 안 하셔야 됩니다. 솔직히 끄덕여야 된다. 자기가 인서울은 떨어졌고 지방 사립대 가자니, 어? 서울 하위권, 진짜 서울 하위권 사립대 가자니 돈은 너무 많이 들고, 서울 좀 괜찮은 사립대는 좀 못 들어갈 것 같고. 근데 내가 보는 방송에 보게미가 지방 국립대는 군산대학교도 있네? 등록금도 싸네? 거기 가는 애들 많아요. 솔직히. 응? 솔직히 존나 많습니다. 군산대학교 총장님은, 아니, 추천인, 군산대학교 입학생들 추천인의 김보겸을 쓸 경우 저한테 1인당 5만원씩 주셔야 됩니다. 응? 응? 그래야 제가 더 심한 열심히 가야죠. 스폰으로다가 딱 해가지고. 근데 진짜 여러분들, 작년, 재작년이랑 작년에 여러분들, 보겸이가 여러분들, 전국의 터미널에 가보면 군산대학교 그, 거기 학생 사진 걸려있죠. 그게 보겸이가 될 뻔 했었어요, 원래. 제가 원래 방송하는 거, 저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, 제 졸업하기, 진짜? 학생들이 추천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채팅창에 어떤 새끼가, 군산대보다는 우송대가 나음. 우송대가 어디냐면요. 대전에 있는 사립대학교인데, 저 새끼 최소 우송대 6학년생. 그것도 공대. 씨바, 1년에, 등록금만 1,500 내는 새끼. 저 새끼 최소 미친놈. 아니, 군산대학교를 비꼬고 있네? 어? 아니, 존나 까는 거야, 미친놈이. 내 사랑스러운 모교를. 물론, 난 재학 중이야, 지금도. 저 새끼 최소 반학기에 등록금 600 내면서 존나 가. 아니, 군산대학교보다 내 사람 군산대학교를 짓 거 아냐? 미친 거 아냐? 참을 수가 없다. 군산대 디스 참을 수 없다. 어? 아니 애국심 이상의 그 애교심이 여러분의 애교 자기에 대한 교. 그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? 러브 애자 써가지고 사랑 애자 써가지고 러브 애 그만큼 사랑한다 이거죠 여러분들? 애교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갑자기 존나를 봤네. 애교드림 나온 김에 애교 한번? 꿈꽃도 꿈꽃도 귀신 꿈꽃도 이런거 하지 말라고 새끼야. 응? 그런거 하지마. 안 좋아. 아. 얘들아, 그렇게 한다고 뭐 주겠냐? 누가 뭐 준지 모르겠는데. 아, 신경이 휘둘렸어? 얘들아,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것도 봐야 된다? 먹방하고 있는데 100개가 한 번이 안 터지냐? 아우, 나도 이제 이거 숫자판 올려야겠다. 오른쪽 하단이나 왼쪽 하단에다가 별풍선 써야겠어. 큰일 났다, 이거. 근데 BJ들한테 물어보니까 차이 크다고 하더라. 아, 진짜 근데. 근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죠? 뭐 차이 크다고 하더라. 아니, 그, 옆집 로시도 그렇고, 집코형도 그러는데, 그거 써놓고 안 써놓고 차이 엄청 심하다더라. 엄청 심하대요.
나는 화면에 덕지덕지해지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뒤에다 화이트보드 파랑 설치해가지고 존나 크게 누구누구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500개 감사합니다. 응? 뒤에 화이트보드판 존나 크게 해가지고 왜 하겠어요? 왜? 그렇게 그게 낫겠어요? 그리고 뭐? 어, 꼬투부터 드네. 어, 잠깐만요. 어. 아. 어우. 꼬투티 존나 커가지고. 나 놀랬어요, 순간. 존나 커가지고. 대물이어가지고. 아, 대물이어가지고, 씨발. 어, 깜짝 놀랐다니까. 어, 존나 커가지고, 나도. 아, 뾰루지, 씨발! 어? 아, 새벽에 틈새만, 그 틈새라면인가? 거기 가서 먹어봤거든요. 먹으려고. 얼굴 존나 붓고, 얼굴 뾰루지, 씨발. 아? 아니 나한테 퀵뷰안 주면은 미래 아들 보게 되면서 야 이 느긋마 개 씨발 이런 욕은 하지 마라 알았지? 어우 나 누가 나올 뻔했다. 어 하, 역시 프로 BJ야 이렇게 욕을 해놓고 하지 마라 하면서 약간 욕해놓고 아는 척하기. 야 이 느긋마 씨발 개족 같은 씨발 새끼야 이런 욕은 하지 말자고 서로 안 좋아. 일단 신고한대. 일단 신고한대. 존나 어이없네. 어 타이트한 바지 입으면은 아 내가 확실히 그쪽이 크다 보니까 어 와 존나 짜증나. 아 존나 짜증나네. 숟가락 내 거니까.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. 아 바쁘지. 아 바지 핏이 워렌 버핏급이네. 아 지님 제 키가 크다. 어 꼬투트 씨바. 네? 아이고 진짜 부었다. 형님 매니저 하십시오. 아 맨날 모바일이에요 이 형은. 형! 형은 왜 맨날 점심 쏘세요? 노바일이에요. 피쉬락 다시 쏘세요. 매니저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. 이렇게 없나요? 아, 삐르지. 누가 여러분들? 아이고 형님 또 감사합니다. 신경이 감사합니다. 밥 먹어달니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누가 배분사 쏘고 내 여드름 좀 짜주실 분? 없죠? 없겠죠? 메이플도 키고 롤도 키고 투잡 가야지.
될 것 같다. 아니야. 오늘 약간 성인국 필라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살짝 성인국 잘못하신 거 처음 듣네요. 성인국, 왜요? 성인국, 아, 얼굴 존나 부었어. 성인국 따뜻한 가끔 들어.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. 자기가 다이아 랭크인데 어제 그 친구 저랑 같이 했던 친구 있죠. 다이아 그게 아 팀은 국혐이네. 그 친구 말고 자기가 형이랑 좀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. 친구가 다이아 1에 은총이가 뭐 있다? 다이아 1은 오바 아니야? 젤리야 챌린지 560포인트라더니 브론즈 2네? 뼈 안 맞을래? 괜찮냐? 응? 형님 또 몇 개 감사합니다. 이거 PC로 오셨네. 형님 감사해요.